그렇죠, 좋아요. 안녕하세요, 윤성빈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양궁을 배우러 왔습니다. 양궁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선수분 한 분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역 선수는 아니고요. 저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단체 금메달리스트 전 국가대표 양궁 선수 주현정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러면 처음에 배워야 될 게 어떤 거죠? 저희 양궁은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리커브라는 종목을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우리 또 주몽의 후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또. 네. 내 피에 주몽피가 섞였는지 한번 보겠어.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립을 잡고 이제 슈팅 라인으로 들어올게요. 왼발 발등 위에 우리는 항상 활을 올립니다. 일단 손가락으로 호킹을 걸어놓고 슈팅을 하지 않고 다시 당겨온 손을 내려서 워밍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왼쪽 눈을 살짝 감아요. 윙크. 네. 그 눈을 감고 이 조준기의 사이드 핀으로 네. 저기 노란 데를 조준하는 거죠. 네. 자, 준비. 셋업. 그렇죠. 그립 딱 살짝 꺾어줘요. 하이파이브 한 번씩. 이런. 그렇죠. 좋아요. 턱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턱 밑으로 더 들어와야 돼. 더. 그렇죠. 저기 사이드 핀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조준하세요. 노란색 네. 조준했어요? 네. 바로. 한 번만 더 보고 화살 꽂아볼게요. 네. 오. 이게 네. 절제된 동작을 해야 되니까 어렵게 네.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호킹을 딱 걸어놓고 네. 그렇죠. 셋업 네. 했을 때 딱 꽂고 그렇죠. 홀딩 했을 때 코 입술 그렇죠. 왼쪽 눈 감고 노란 데 조준했나요? 네. 좋아요. 내려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살을 꽂을 거예요. 너무 네. 이게 조준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했을 때 그럼 조준점에서 선수분들이 이게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조준점이. 지금 전문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아예 이렇게 가만히 있진 않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기 신기하다. 위해서 연습을 해요. 당겨보는 거 어떠세요? 좀 힘들어요? 당기는 거 자체는 힘들진 않은데 가만히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네요. 자, 이제 화살을 꼽아 볼 텐데요. 네. 여기 레스트 위에 올린 네. 상태에서 수평으로 되는 기단장이 본인의 몸 방향으로 좀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끔 깨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레스트 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첫 발을 쏘는 거죠. 네. 자, 준비. 네. 셋업. 천천히 들어서 드로잉. 왼쪽 눈 감고 하나, 둘, 셋, 탕. 나이스. 오. 좋아요. 쏘고 나서 사후 자세 2초를 버텨야 돼요. 나중에 선수들처럼 이렇게 활을 올려면. 조준을 정확하게 잘하고 밸런스가 좋았다면 첫 발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화살이 또 갈 거예요. 네. 자, 에이밍 하세요. 하나, 둘, 셋, 탕! 사후 자세 2초 지켜요. 2초. 좋아요. 바로. 첫 발은 8시 방향 5점 맞았어요. 두 번째 발은 6시 방향 6점 맞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못 사서가 아니에요. 네. 왜? 이 활은 내 활이 아니기 때문에 조준기가 네. 안 맞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다음 발을 쐈을 때 이제 똑같은 대로 가야 네. 일정하게 쏘고 있는 거예요. 왼팔 그대로 하나, 둘, 셋, 탕! 나이스! 이렇게 빼야 돼요. 이제 한 발 더 꽂아볼게요. 처지는 거는 똑같지만 익숙함이 생겨서 조금 텐션 있게 쏘셔서 네. 조금 올라왔어요. 이제 노란 대가 아니라 빨간 대를 보고 쏘는 거예요, 12시. 선수들이 바람 불 때 이런 오조준을 응용하거든요. 그래서 오조준을 과감하게 하는 선수가 잘 쏴요. 하나, 위에 12시 빨간 대, 둘, 셋, 탕! 그렇죠. 흔들리죠? 쏘면서 흔들렸어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위치는 아웃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한 발만 더 쏴볼게요. 한 판 이렇게 쏘고 그리고 나서 뽑아와서 쏘면 지금 점수보다 훨씬 더 월등히 잘 쏴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자세 틀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하나, 둘, 셋, 탕! 나이스! 좋아요. 앞에 끝까지 보고 이제 점점 오죠? 네. 자, 지금 봤던 데 그대로 똑같이 쏠게요. 네. 윤성민 선수 왼팔은 되게 좋아요. 근데 오른쪽을 자꾸 왜 만져주냐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턱선과 이 목에 엄지와 이 손가락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홀딩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집어넣지 못하고 여기 위에다가 그러면 내가 조준하는 것보다 처져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자, 방금 조준했던 데 그대로 둘, 셋, 탕! 나이스! 그쵸? 이제 똑같은 데 가죠? 네, 신기하다. 탕! 나이스! 이 화살 뽑는 거를 꼭 찍어주세요. 생각보다 쉽게 뽑을 것 같지만 자꾸 안 뽑히는구나. 잘 빠지는데? 힘이 역시 좋으시구나. 자, 노란 거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안 돼! 찾았어! 이게 약간 올라갔어요, 조준기 이게. 조준기 올라갔다고요? 이렇게 반듯하게 안 돼 있고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네. 조준기 사이드핀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으면 조준이 맞다.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이런 디테일함도 볼 줄 아시고 여유가 있네. 운동을 그냥 잘한 게 아니네요.
턱 밑으로 붙여야 된다 죠 하나, 둘, 셋. 아, 나이스. 좋아요. 이득이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좋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게 역시 자세 되게 잘 나온다고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세 개 다 맞췄잖아. 네. 세 개 다 맞췄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표적지를 가지고 제가 30m로 이동을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30m. 자, 이게 선수용 활인데 아까 18파운드 썼거든요. 네. 근데 24파운드예요. 그러면 6파운드나 세진 건데 자세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데 좀 무겁긴 해요, 근데 확실히. 많이 무거워요. 웨이트도 달라졌고 그리고 핸들 무게도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 바뀌었고 에이밍 해놓고 하나, 둘, 셋. 오! 어디 갔어? 빨간 다리 썼어요, 지금. 잘 썼어요. 지금 빨간 다리 썼어요. 다음 네. 발. 그쵸, 얼굴 딱 쳐요. 둘, 셋. 아, 다시 쏠게요. 힘들죠? 다시 쏠게요. 못 버티겠죠? 네. 아니, 이게 아까 그 소도알이 아니니까 네. 그 조준 이거를 못 봤어, 내가. 아, 이 사이드핀을? 네, 아니, 원래 저 아까 쏘던 거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아, 네, 찾기가 쉬운데 검은색이라 못 찾겠네. 이것도 혹시 뭐 그냥 쏘려다가 내려놓고 다시 쏴도 되나요? 다시 쏴도 돼요. 아, 다시 시간이 돼요. 없어요? 만약에 이게 상대성으로 토너먼트 게임이다 네. 그러면 못 내려요. 한 발당 20초인데 선수들 쏘고 나면 4, 5초밖에 안 남거든요. 와. 다시 내렸다 재정비할 수 없으니 자기가. 하나, 둘, 셋, 탕! 오, 좋아. 똑같은 방향으로 왔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두 발 다 9시에서 10시 사이 터널이 가 있어요. 응, 스톱. 하나, 둘, 셋. 나이스! 와! 이번에 7점이 아니라 8점으로 들어왔어요. 와. 네, 와이 10m를. 아, 저 소름 돋는데? 아, 욕심나는데? 하나, 둘, 셋. 아! 요거는 정말 좋은 예를 보여준 거예요. 왜? 선수들이 쏘다 보면 힘이 들거나 내가 네. 좀 긴장이 많이 됐을 때 오른손을 방금 윤성민 선수처럼 놓치거든요. 네. 그럼 100% 화살이. 저 사람이 한 명 죽었어. 옆에 서 있다가. 하나, 둘, 셋, 탕. 그렇죠, 좋아요. 둘, 셋, 탕. 스. 방금도 살짝. 가볼까요? 네, 가보죠. 30m예요. 네.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30m 못 나오거든요. 이게 첫 발이었어요. 그래서 아, 네. 저희 다 놀란 거예요. 그 다음 발이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맞은 거예요. 아, 진짜 이 정도면 엄청 잘 쏜 거예요. 아니, 정말 박수 쳐줄 정도. 절대 감히 선수용화를 30m 오늘 싸우실래 이 말 안 하거든요. 네. 선수용화를 쏘게 해주셔가지고 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수, 지금 실업팀 일반부들이 쓰는 무게가 완전 다르죠. 네. 이거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와서 들어봐야. 야, 그래도 당긴다. 이게 당기는 게 보통이 아니네, 이게. 네, 그리고 이 활로 선수들이 4,500발을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맛만 봤다? 네, 맛만 봤어요. 이 맛보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어, 근데 가볍게 빠졌어요. 선수들은 이게 연습하니까. 근데 저도 떨림이 있어요, 아직도. 모래주머니 효과를 이제 한번 보자. 가벼워요, 가벼워요. 9시 빨간 대주는 하나, 둘, 셋. 나이스, 좋아요. 어우, 빨간 대는 그냥 둘, 셋. 나이스, 좋아요. 이래야죠. 이래야 현실성이 있지.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쏘면 안 돼요? 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본인, 돼요? 본인 타임에 네. 맞춰서 쏘면 돼요. 자, 조준 되면 쏘세요. 좋아, 좋아. 오. 역시, 좋아요. 아, 흔들렸어. 똑같은 데 갔어요, 방금 전발까지. 좋아요. 오요. 세 번째 발, 네 번째 발부터 네. 화살이 이제 자세가 잘 안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 시간 만에 30m? 진짜 제가 방송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오케이, 여러분 이번에 점수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저 한 30점만 쏴볼게요. 35점. 35점이요? 세 발만 쏴도 봐요? 봐요. 첫 발은 빨간 데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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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거 붙여야죠. 목에 딱 붙여. 일단 물고. 좋아요. 빨간 데 진입.
네. 입 다무셔야 돼요. 팔이 들어가요. 팔이 먹으면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씻는다고 삼킨다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입 벌려주는 순간 이게 또 상하 차이가 나요. 아, 다물었을 때 이만큼의 차이가. 그래서 어금니를 살짝 깨물고. 하체. 아, 그래도 아까보다 잘 썼어요. 가볼까 봐요. 7, 7, 6, 20. 여기 내 발 26, 1, 30. 30! 1. 31. 아, 이게 안 나갔으면. 네. 근데 본인은 30 쏜다는데 30점보다는 잘 쐈네. 근데 난 지도자는 더 그쵸. 이상을 원하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 저는 제가 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나는 지도자니까 더, 넌 더 할 수 있다. 너무 잘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손 선수 이렇게 성공하셨는지. 100점 만점에 98점? 오, 너무 후하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100점 주고 싶었는데 네. 마지막에 제가 35점을 쏘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 아, 뭐 앞으로 또 이제 근데 선수는 지금 안 하시지만 운영하시면서 또 다른 목표라는 게 뭐든지 뭐 그런 것들이 또 있나요? 클럽에서 선수로 지향하는 아이들을 학생 운동부로 많이 보내고도 있는데 아.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저처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을 때 아. 저는 학교 양궁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클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근데 주현정 양궁 클럽입니다. 아.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 양궁으로 이제 좋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의 육성의 선구자시네요 지금? 열심히 해야죠. 그게 또 지도자의 어떤 그 맛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본인 제자가 자라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보는 거. 저는 뭐 그걸 느껴보진 못했지만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충분히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양궁 이렇게 배우는데 도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네. 찾아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저도 저렇게 운동을 잘해? 나도 양궁 가르쳐보고 싶다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바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잘하세요. 사실 몸이 뻣뻣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유연하고 아무래도 우리는 힘을 빼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힘을 너무 잘 빼세요. 제가 했던 종목이 사실 힘 빼는 종목이에요. 어? 네, 힘 빼는 종목이에요. 그 종목을 안 해봐가지고. 네, 힘 빼는 종목이에요. 네, 왜냐면 네. 가만히 이렇게 힘 풀고 있어야 이게 빨리 가거든요. 아, 네. 그러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의 힘쟁이다. 그냥 힘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수 있어요. 제가 살코기에 이제 마블링이 좀 많이 추가된 한우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네, 한우라 그래요. 뭐랄까 크게 웃지 않으면서 이렇게 유머를 하는 인상 모습.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다행이다. 코드가 많아서 다행이다. 우리 제 코드에 맞는 사람 많이 없어요. 아, 네. 나 걱정했거든요. 이미지를 생각하면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재밌는 분이시고 저랑은 이제 대화를 먼저 나눠보셔야 네. 일단 오늘은 양궁 네.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